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시 합격자 등록 및 이중 등록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금 4년제 대학의 경우에서는 수시 합격자가 27일까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에서도 발표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26, 27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 및 예비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 합격자들이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30일 전역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예비자들한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월 4일 월요일 날 9시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월 5일까지 수시 미등록 충원이 등록이 마감되고 여기서도 충원이 안 되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갑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12월 27일까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초 등록도 30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 전문대학은 마감은 1월 6일 9시까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최초 합격자 및 예비자 발표가 27일까지고, 그 다음에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을 하고, 30일 밤부터 1월 4일까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월 5일까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월 6일 9시까지 이렇게 그 등록, 수시 등록 마감을 하고, 여기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를 아셔야 돼요. 일단 아직 그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아직 안 나, 마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남은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해서 보면 지금 26일은 지금 현재 충남대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이 돼 있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학생부종학과 학생부 교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월 27일은 대전대학 수능 최저 적용, 고려대학 세종 캠퍼스, 상명대 천안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나사렛 대학, 한서대, 공주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건향대, 한국기술교육대학, 그다음에 충북대, 세명대, 청주대 이렇게 지금 그 서울 충남권까지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그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현재 남은 것이 대구 한의대, 대구 교대, 금호공대, 대구대, 경북대, 계명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그 다음에 부울경은 부산, 울산, 경남은 보면 지금 남은 게 고신대, 동아대, 울산대, 경남과기대, 창원대, 경상대, 경성대. 그리고 동서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을 보면요. 아직 거의 여기는 발표가 다 되는가 보죠. 지금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지금 수도권이 없나요? 수도권 지역에서 또 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지금 아직 그 발표가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수도권 지역은 지금 제시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일단 이렇게 네, 또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했는데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을 했는데 왜냐하면 수시는 전문대학은 무제한이고 4년제 대학은 6개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서너 군데는 합격한 지금 상담이 들어온 내용에 세 군데 합격할 때 어디를 한 군데만 골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문과는 주로 대학을 위주로 보고 이과는 전공을 위주로 보라고 이렇게 우리 보통 그래서 1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 군데 합격했으면 그중에 대학을 볼 것이냐 학과를 볼 것이냐 뭐 이래서 보통 문과는 대학을 보고 그다음에 이과는 그 과를 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진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바라볼 어떤 직업 전망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 전망을 고려한 학과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로학원서 나온 문제인 것인데요. 일단 1월 4일까지 12월 그러니까 30일까지 9시까지가 아마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시에서 이렇게 자기가 충원을 못 채우면 예비자들한테 홈페이지에 처음엔 홈페이지 뜹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이렇게 계속 홈페이지에 띄우고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단두 차례만 하네요. 두 차례만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이렇게 많이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희대학의 경우에서는 12월 30일 날 주요 대학을 살펴보면 12월 30일 날 경희대가 밤 12시에 강원대가 11시에 덕승여대가 8시 인천대가 11시 경기대가 9시입니다. 12월 31일은 경희대가 12시 그러니까 2차 충원 발표하는 거죠. 경희대가 12시에 서울 과기대가 오후 2시, 강원대 11시, 명지대 10시, 상명대 10시, 성신여대 10시, 덕승여대 8시, 인천대 11시, 경기대 오후 5시. 1월 1일 날은 국민대, 상명대, 성신여대, 단국대. 그 다음에 1월 2일 날은 국민대, 서울 과기대, 명지대, 상명대, 단국대. 1월 3일은 명지대, 인천대. 1월 4일은 경희대, 강원대. 그래서 1월 4일 날 강원대는 밤 9시에 하고 상명대는 6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천대는 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성균관대, 한국외대,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는 문서로 등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로학원서 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시 등록률이 굉장히 수시 합격에도 등록률이 80% 이하인 전형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세종대 학생부 숫자가 2020년도의 경우에서는 460명 모집했는데 275명만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85명은 정시로 이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원대 교과 성적 우수자가 150명을 뽑는데 95명만 등록을 하고 56명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로 이관된다는 거죠. 상명대 서울도 학생부 교과 우수자가 270명 모집하는데 270명 발표하고 예비 후보자도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04명밖에 등록을 왜냐하면 여러 군데 합격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66명이 정시로 넘어가고 고려대도 학교 추천 경우에 400명 모집하는데 304명만 등록하고 96명이 정시로 가고 서울시립대도 184명 모집하는데 143명이 등록하려 해서 41명이 미달돼서 이 인원이 정시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국의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수시 등록을 채우지 못하여 이 인원이 정시로 넘어간다는 거죠. 수시에
전문대도 많이 합격하고 4년제도 6개 내서 많이 합격하면 모든 걸다할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 근데 지금 수험생들이 모르고 일단 두 군데를 예치금을 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느 대학은 예치금을 안 내고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냈다가, 예치금이 보통 등록금의 10분의 1 정도거든요. 예치금을 냈다가 되돌려받고 또 냈다 다시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 학생들이 일단 수시에 등록을 했다가 다른 대학에서 예비 합격자로 있다가 예비 후보자로 있다가 추가 합격 가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 등록을 포기하고 환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대학에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1월 4일까지인가요? 1월 5일까지, 4년제 대학은 1월 5일, 전문대학은 1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수시 등록률이 이렇게 수시 합격자들이 등록을 이렇게 안 하는 경우에, 이거는 1단계고요, 최종이고, 안 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전화가 간다는 거죠. 전화가 홈페이지에,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안 그러면 전화로 간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등록할 것이냐, 여러 군데 가운데 어디에 등록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항상 이렇게 중간에 뭐 전화를 잘못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혹은 추가 합격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탈락이 되면 정시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지금부터 기다려야 될 것은 지금 26, 27, 28까지 일단 수시에 최초 합격이냐 예비 합격이냐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8, 20, 아, 29, 28, 29, 30인가요? 28, 29, 30, 27일까지 발표되고, 월화수 28, 29, 30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예치금 10분의 1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서 내가 등록하겠다는 그것을 절차를 밟은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시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12월 30일 밤 8시부터 9시부터 연락이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예치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1월 4일까지는 이렇게 그 수시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1월 5일까지 이제 돈을 납부해야 되고, 전문대학 경우에서는 1월 6일까지 납부하여 하면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이렇게 그렇게도 못 채우면 이 인원들이 전부 모집 인원에서 못 채우면 수시가 정시로 이관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본걸 가지고 수시에 최초 합격하거나 수시에 추가 합격하면 절대로 정시에 지원이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하여서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승부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중 등록, 수시에서 잘못하면 이중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중 등록이 되면 그 합격이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 잘못되면 정시도 못 보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더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